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폭정을 중단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스스로 파멸로 몰고 가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탄도로켓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당정협의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무리한 도발과 대립은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폭정을 중단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한다면 자멸에 이를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제재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관련 부처들은 전방위적 해킹 시도에 대해 부처간은 물론 관련 업계와도 협업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응 체제를 계속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날인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서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아로 내모는 폭정을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에 철저하게 대응해 가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북한 정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보다 차원 높은 국제 공조에 박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하고서도 큰 제재 없이 지나가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오히려 핵과 미사일 개발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며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방부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또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북한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계속 배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북한의 모든 그런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맞춤형 억제 전략과 또 동맹의 미사일 대응 작전을 기초로 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지금 계속적으로 배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탄도로켓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북한이 아직까지는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도 복합 소재 기술이나 종말 유도 기술 등은 통상 시험 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이를 입증할 만한 시험 발사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북한은 단기간 내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치적 결단이 내려지면 언제든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동향이 포착되지는 않았다면서 한미가 공조해서 모든 감시 수단을 활용해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소위만수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차관은 15일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핵탄두 경량화 주장, 핵 선제 타격 등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대남방송과 전단살포, NLL 침범뿐 아니라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메일 발송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해 군 주요 지휘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등 사이버 공격 도발을 감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에 맞서 이른바 서울 해방작전의 일환으로 서울의 모형을 활용해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접경지역 침투나 무인기 도발, 후방을 겨냥한 테러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군은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황인무 차관은 이날 오후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를 방문해 우리 군의 키 리졸브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화생방 방호 장비와 차량 등을 둘러보며 북한의 화생방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가 미군과 연합해 키 리졸브 연습의 일환으로 포천 일대에서 대량 전상자 처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에서 한미 의무장병들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의무작전을 선보였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시 포천 일대 미군 부대 적포탄이 떨어져 부상 장병들이 속출한 상황. 의무 헬기인 블랙호크가 부상 장병들을 국군 일동병원으로 이송시킵니다. 미 65 의무여단 소속 의무대원들은 헬기가 도착하자 신속히 환자들을 들 것에 싣고 전투 지원병원으로 옮깁니다. 미군 부대에 파견된 카투사들도 부상을 당해 후송되자 의무사령부 예하 의무대원들이 응급처치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펼친 훈련은 키 리졸브 연습의 일환인 한미 대량 전상자 처리 훈련. 지난해 의무협업회의를 통해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한 후 처음으로 펼친 이번 훈련은 한미연합 의무작전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국군 의무사령부와 미 65 의무여단이 주축이돼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국군 일동병원과 민간 대학병원이 참가해 실전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So the first time we just did just US Army. I said working with the Iraq Army with this exercise. I think it has improved bo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raq Army and also our capabilities. 이번 연합 훈련을 통해 전시 연합 의무 작전 능력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한미 공조를 통해 전시에 부상 장병들을 신속하게 그리고 적시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 의무부대는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환자 처리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반복적인 절차 숙달 과정을 통해 한미 의무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TV가 북한의 대남 도발을 다각도로 분석한 다큐멘터리 북한 도발사를 3월 16일부터 10회에 걸쳐 방송합니다. 약 42만 건에 달하는 북한의 도발 사례를 테러와 정치 공작, 핵개발 등 유형별로 구성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국방TV는 신규 프로그램 북한 도발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북한의 도발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시작으로 6.25 전쟁과 천안함 피격, 최근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약 42만 건에 달하는 북한의 도발 사례를 테러, 정치 공작, 핵 개발 등 유형별로 정리, 분석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북한 도발사는 전 북한 인민무력부 정치보위대학 연구실장 등을 지내다 1994년 탈북한 강명도 경기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아웅상 테러 당시 현장 생존자인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과 1.1 사태 당시 생포된 김신조 목사 등 각 도발 사건의 관련자들이 출연해 생생한 증언을 더할 예정입니다. 북한 도발사는 오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방송됩니다. 한편 국방TV는 북한 도발사를 학교와 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방위사업청은 15일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위사업 분야의 사업관리체계부터 계약, 원가,
품질 관리 등 방위 사업 전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미래지향적 기술 개발과 민군 기술 협력 확대, 국방과학기술 관리 체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창의, 효율적 국방 R&D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기존 정책의 개선을 통해 방위사업 혁신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출범한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는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정책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대한민국 정부 상징이 역동적인 태극 문양으로 통일됩니다. 각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상징도 같은 문양으로 통합됩니다. 생명을 뜻하는 청과 역동을 의미하는 홍, 빛을 의미하는 백, 삼색의 조합과 여백의 미를 살린 태국 문양은 국민과 세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인 대한민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글꼴은 훈민정음 장제기 글꼴을 현대적 감각에 맞춰 태국 문양과의 조화를 구현했습니다. 이번 상징의 통합으로 그동안 정부 상징이 부처별로 개별 운용돼 예산과 행정 낭비를 초래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 상징에 대한 국민의 혼선과 낮은 인지도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무회의에 새로운 정부 상징 디자인안을 보고한 뒤 이달 중 행정자치부와 함께 정부기에 관한 공고를 개정하고 부처별 매뉴얼 정비 등을 거쳐 5월부터 각 정부기관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태풍과 지진, 폭설에도 끄떡없도록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돔 형태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하나테크에서 개발한 하나돔 패브릭 모듈러 시스템인데요. 네, 미국 등 선진군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공간을 지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회사 하나테크가 제공한 3분 분량의 동영상입니다. 폭 42m, 길이 110m 크기의 구조물을 짓는데 한 달여 정도. 특수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뼈대를 놓고 특수 원단으로 만든 천을 구조체에 결합하고 긴장시키면 모든 공정이 완료됩니다. 원하는 만큼 넓은 공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볼트 조립 방식이라 이동 설치가 간편하고 유사시 기준기로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합니다.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공기도 짧고 건설 비용도 적습니다. 또 공장에서 정밀 그 3차원 설계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작 설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하자 요인들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거죠. 미군의 경우 중동 지역 파병 부대에선 이미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건축 방식으로 자리 잡은 상태. 유사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특히 태풍이나 지진, 폭설 등 자연재해를 거뜬히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나테크는 15년에 걸쳐 신형 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건축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에 강하게 되는 겁니다. 내진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이 각도가 26도에서 마찰 개수가 제로로 가깝기 때문에 눈이나 뭐 폭설이 왔을 적에도 다 흘러내리는 구조고 또 이 바람이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한 태풍이 와도 저항감이 없습니다. 현재 국내외로 관심이 집중되고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팔군과 평택 험프리 기지에 구조물을 설치했고 자이툰 부대에도 이라크 파병 현장에서 불과 두 달 만에 16개동을 설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헬기나 자주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격납고나 적외선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는 기능을 가진 격납고 설치 능력도 갖췄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 자체를 다양하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식 건축물을 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제품이다. 새로운 소재와 창의적인 공법으로 탄생한 하나돔 패브릭 모듈러 시스템. 군장병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3월 한 달 동안 부정 군수품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총기나 폭발물 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 허가되지 않은 군복의 유통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방부는 허가되지 않은 부정군수품 유통과 판매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국방 헬프콜이나 각 지역 헌병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부가 전역 예정 장병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며 우수 유망기업 150여 개가 참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박람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정보본부가 오는 4월부터 9개월간 북한의 전략무기 위협에 대해 연구할 인원을 모집합니다. 3월 1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정보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이 빠르고 편리한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취업과 여행 등에 사용되는 일반 병적증명서는 무임민원 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하나 신고 또는 확인용 병적증명서는 반드시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증명서의 유효기관은 병역 이행 상태에 따라 다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며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자멸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는 것뿐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